현재 그 강주화 기술은 의 생명공학과의 부교수로 계시면서 AI 대학원 연구 겸임 교수, 뉴로포토닉스 연구실의 난치성 통증 연구단 단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국과학 기술은 한국우주공학과를 물리학과 뭐 부정과 하셨고 MIT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 학술 활동이 대한의용 생체공학회 학술 위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분자 영상 학회 학술 위원 현재는 이제 광자 기술 학회 프로그램 위원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세션인 그 글리오패틱 페인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초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이 4대 과기원 공동 연구 과제로 받은 저희 난치성 통증 연구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 제목은 글라이오패틱 페인 리서치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서는 이게 어떤 혼자만의 그런 연구가 아니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제목을 Team Avengers to Endgame of Intractable Pain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 연구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 연구 분야와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이제 약 1년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통증 연구를 원래부터 하던 그룹들이 많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배워가면서 그리고 좀더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각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 볼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비전이라고 하면 소위 저희가 같은 학과에 계시는 뉴로설전이시고 많은 환자들을 실제 수술하시고 치료해 오신 김형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제안으로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의 리소스를 다 통합해서 인트랙터블 페인 또는 난치성 통증을 접근해 보자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사실상 기전도 제대로 규명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통증 자체가 워낙 쉽지 않은 평가 자체가 쉽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마커를 확립하는 것도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증 문제를 더잘 이해하면 할수록 결국은 어떤 좋은 치료법,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과기원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약물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 약물적인 치료가 많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약물적인 치료, 좀 공학적이거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수 있을까 해서 신경 조절을 통해서 통증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이는 곧 궁극적으로 상용화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리빙랩도 구축하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미 많이 좋은 설명을 주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겠고요. 이 난치성 통증 중에 대표 주작격인 신경경증성 통증 또는 뉴로패틱 페인은 이미 말씀을 잘 했는데 통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복정도사가 이렇게 27권의 행복에 대한 책을 쓰고도 이런 통증 문제로 자살하게 된 걸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수면 장애,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 시도하는 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결국 마땅한 치료법이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경세포 중심의 접근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행성 그리고 하행성 통증 신호에 대해서 여기에선 교세포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공주를 신경세포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을 교세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전에 교세포는 단순한 그 서포트 역할 정도로 봤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좀 더 파악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제 저희를 이런 그 통증의 문제로 이끌어주신 김혜율 교수님께서 바로 비슷한 스트로크, 뇌졸중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교세포를 활용해서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즉 교세포는 여기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정재처럼 이런 보좌관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관련된 동물 모델을 확립하고, 그리고 자세한 기전을 규명하고 바이오마커, 그리고 신경조절, 현장 실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즉 4대 과기형 치스트,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신경외과,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전남대 병원까지 해서 통증 모델도 배울 수 있고 임상적인 그런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MD-PhD가 실제 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약 3개월간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 난치성 통증 모델을 유명한 교수님께 배워왔고, 그것을 가지고 마침 저희가 마이크로펫이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브레인 쪽은 잘 안 들여다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많은 브레인 리전들이 활성화되고 또 컨트롤에 비해서 비활성화된 그런 영역들이 다분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것들이 이전에 그 뇌졸중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경험해본 어떤 교세포의 영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유니스트의 교수님께서는 fMRI, MRI 쪽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미세 혈류 변화도 볼 수 있어서 통증에 있어서 어떤 혈관 쪽의 접근 방법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뇌척수액도 순환하는 것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디지스트에서는 뇌 자극 및 뇌 활성을 광학적 방법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집중해서 어떤 미래의 신경 조절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과기원과 병원들이 협업하는 이런 기초 공학 음상의 중개 연구로 이어지는 그런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이렇게 세부를 1세부, 2세부, 3세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가 보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먼저 통증 비전과 해로 규명하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진단용 바이오마크를 보는 것, 그리고 치료용 신경조절까지 한 번에 같이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면서 가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본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광주에 있는 고령 친화 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통증 극복할 수 있는 캠퍼스 리빙 랩, 실증 및 사파도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세포 중심의 난치성 통증의 어떤 패러다임을 증명하고 또 여기서부터 진단 및 신경조절 치료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가 돼서 정말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인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작년도 3월에 이런 과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8월 정도에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실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인데 그 사이에 저희 거의 10명 넘는 연구자 PI분들께서 매 세 달마다 모여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그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과학기술원의 소위 브라이오패틱 페인 리서치 센터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씩 하나씩 짐을 들여다놨고 저희가 실제 연구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랜 통증 연구 경험 있으신 유명한 교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퍼실리티도 저희가 구축하게 됐고 설지컬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비헤이비럴 방법 등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구축해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에 또 함께하는 이뮤노시스토 케미스트리 코어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분자 수준의 연구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기치를 모아서 멸통 연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4대 과학 멸통 연구단 현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시작이 그랬고 그 사이에 많은 연구자들 여기 적혀있는 이 지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부산대병원 그리고 실제 뉴로모듈레이션을 또 사업화를 하고 있는 뉴로핏 주식회사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언급은 잘 못해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 그리고 생각들을 여기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뉴로패틱 페인 신경병증성 통증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보거든요. 지금 이것이 저희가 이제 생각해서 그려본 것인데요. 의외로 통증에 대해서 많은 정의는 있지만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X축은 외부에 주는 자극이고 Y축은 인지된 그런 페인이라고 하면 실제 자극이 그 통증을 주지 않을 자극에 대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알로디미아라고 하고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면 트레시홀드 이상인데 그것이 더 증폭된 것 하이퍼알제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IASP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뉴로패틱 페인은 리전이나 디지즈에서 그 체성에서 기인된 그런 페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뉴로패틱 페인의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 명확하게 다 풀어져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직 풀리고 있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페리페럴 센스타이제이션,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 디스이니비션, 그리고 아이온 채널의 익스프레션이 어베런트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만성통증의 한계라면 아직 메커니즘이 풀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바이오마커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어세스하는 방법이 조금 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결국은 트랜슬레이션, 임상에 적용 가능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글라이얼 컨트리뷰션, 교세포 역할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모델들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남대 유명한 교수님의 도움을 바탕으로 뉴로패틱 페인에서 유명한 정, 어떻게 하든 저도 정시여서 제 모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L5, L6를 라이게이션해서 스파이널 널브 라이게이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그 리프로듀스를 한 모델인데 실제로 이것을 저희 그 저희 기관에서 연구단에서 이스태블리시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윤명아 교수님과 김용옥 박사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매뉴얼 온프레이랑 그리고 썰멀 알로디니아를 볼 수 있는 하그립스 테스트를 장비를 도입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리프로듀스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새로운 방향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아스키시스 가설이라고 근데 이 말이 좀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말은 실제 1914년까 나온 지가 100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 다이아스키시스라는 좀 이상한 말은 실제 그 어원을 찾아보면 shocked throughout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저희가 그 프렐리미네리로 실제 마이크로펫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수술 후 5일차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어떤 평균 비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뉴럴 액티비티가 액티베이션 된 영역도 있고 또 이렇게 서프레션 된 영역들도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콜텍스에 서프레스되고 서프레스된 영역들이 저희가 이제 그 영역에 직접적인 어떤 그 리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왜 이런가? 이런 부분을 소위 다이아스키시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뉴로피지컬 체인지가 디스턴 티슈에서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포컬 리전이 어딘가에 만들어졌을 때 이상하게 다른 곳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 말하고요. 굉장히 잘 2014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디파인을 해보면 이 펑션이 갑자기 변하는데 브레인에서 그것이 데미지가 다른 데서 있을 때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양상은 실제 블러드 플로우가 디스럽트 되고 메타볼리즘이 감소가 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리터처를 보시면 이것은 소위 뇌졸중의 컨텍스트에서만 돼 있고 페인에서는 다이아스키시스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을 아마 구글 서치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이아스키시스가 현상학적이긴 하지만 포텐셜이 리버서블하기 때문에 바로 김현우 교수님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다이아스키시스를 리버스함으로써 스트로크 치료가 더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다이아스키시스는 뭐 주로 스트로크, 스웰링 그리고 디스커넥션 같은 것을 일어나고 이것이 뉴로날 엑사이터빌리티가 달라지고 또 메타볼리즘이 떨어지고 심지어 블러드플로우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잘 반대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리버스하게 되면 즉 리버싱 다이아스키시스는 혹시 크로닉 페인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연구단에서 갖고 있는 큰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전 이제 김현우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스트로크에서 기반을 뒀는데요. 즉 김현우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서브콜티컬 스트로크 마들이 있습니다. 즉 인터널 캡슐에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놀랍게 이 콜텍스에서 하이포 메타볼리즘이 발견됐고 그 메커니즘을 잘본 결과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글라이얼 셀들이 글라이얼 가발을 시크레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를 저해하는 그런 약을 썼더니 실제 스트로크의 리커버리가 좋아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김현우 교수님께서 또더 발견한 것은 그냥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에서 잘 보이지 않은 것들도 실제로 일렉트론 마이크로그래프를 통해서 시냅스 레벨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눈에 그냥 보통의 면역 염색 방법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이것은 굉장히 작은 울트라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마이크로패드에서 하이포퍼퓨전 에어리어, 즉 다이아스키시스 에어리어가 줄어드는 것이 스트로크의 리커버리랑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정모델을 통한 뉴로패틱 페인에서도 유사한 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포컬 인저리가 있을 때 다이아스키시스가 저희에게도 생기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울트라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다고 볼수 있고 글라이얼 가발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베일러블한 마이크로패스로 메타볼릭 디프레션도 찾아볼 수 있다면 추후에는 뉴로모듈레이션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을 리버스하고 실제 페인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페인 서킷트리 자체에서 소위 페인 메이트릭스로 나타나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게 컨트러버시가 있긴 하지만 페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브레인 영역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서 시그널이 상행성에서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하행성으로
모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듈레이션 자체의 서킷이 디스펑션한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 모델에서 저희가 그 일전에 보여드린 파일럿 익스페리먼트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수행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즉, 스파이널 널브 라이게이션 정 모델에 있어서 포스트 아퍼레이션 데이 4, 2주 그리고 4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원래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액티비티가 떨어진 부분이고 붉은색은 올라간 부분입니다. 다양한 브레인 리전에서 이러한 하이포 또는 하이퍼 액티비티가 관찰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퀀티피케이션이 가능해서 결론적으로 뉴로패틱 페인은 글로벌 브레인 리스폰스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놀랍게도 아직 아주 자세한 그런 그 연구가 유사한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타겟을 찾고 메커니즘을 찾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한 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다이아스키시스는 레트로그레이드로 디스트럭션이 이 페인 패스웨이에서 생기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런 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이아스키시스 에어리아에서 마이크로패럿을 통해서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다이아스키시스가 노멀 페인 레귤러토리 서킷을 혹시 디스펑션하게 만드는지 콜텍스에서 주로 본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라이어 리스폰스와 관계되는지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가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의 임밸런스가 아스트로시틱 액티베이트 즉 글라이얼 셀에 의해서도 벌어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연 이런 저희가 현상학적으로 본 다이스키스를 리버스하는 방법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페인 심ptom을 더 줄일 수 있는지가 저희의 어떤 큰 가설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랩에서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는 팔심 시그널 메저먼트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광학적인 방법도 필요하고요. 펑셔널 이미징, 광학적이거나 또는 MRI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패, 또 뉴로글라이얼 인터랙션을 실제 셀룰러 레벨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정교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글라이얼을 스티뮬레이션 하거나 이닝션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옵토지네틱, 키모지네틱, 뉴로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vascular involvement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징을 통해서 볼수 있고 궁극적으로 골드 스탠다드인 이뮤니스토케미스트리 뉴로포탈을 통해서 저의 파인딩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example pilot study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spinal cord에서도 extensively involved하기 때문에 L1에서 저희가 activated microglia와 그 다음에 reactive astrocyte를 멀지에서 살펴본 결과, 수술 후 굉장히 초창기에는 IBA1 microglial involvement가 extensive하게 보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일, 14일째 돼서는 Reactive astrocyte도 involve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것을 들어가서 셀룰러 레벨에서 저희가 글루타메이트, 가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도 볼수 있고 그리고 astrocyte와 같이 co-localization 시켜본 결과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을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정량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니스트의 조형준 교수님 또는 부단장이신데 이분은 이제 MRI를 활용해서 정 모델을 마찬가지로 배워와서 MRI를 통해서 이 스파이널 코드의 단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서 본 프레이와 저 비헤이비럴 테스트와 MRI 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디퓨전 텐설 이미징의 정보를 같이 융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axial, radial, diffusivity, 그리고 fractional and isotropy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중요한 하이퍼테시스를 세우고 다시 깊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편 저희가 본그 path은 실질적으로는
뉴로패틱 페인을 앓고 있는 렛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스판테이니어스 페인을 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페인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실제 본 프레이나 할그립스를 통해서 찌르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볼브드 페인이라고 할수 있어서 이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치스트에서는 이볼브드 페인 비헤이비어를 한번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보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종욱 박사, 포스닥인 조종욱 박사가 만든 것으로서 이 마우스 렛의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발을 찌르게 만들면 더 아픈 동물의 비헤이비어가 이렇게 닳거나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알려진 오픈 필드 테스트를 이런 페인을 위해서 더 새롭게 볼수 있을까 하는 보완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여기 SNL 모델에서는 동물들이 이렇게 아파서 점핑을 할수 있다는 걸볼수 있고 쉠 렛에서는 그런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게 평소에는 아프지 않은데 이런 페인을 갖고 있는 마우스는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시면 돌아다니다가 점핑도 하고 그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를 오픈 필드 테스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방식의 오픈 필드를 페인 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리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델은 한 가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코르니아 안과에서도 뉴로패틱 페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뉴로패틱 페인 모델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소금물을 눈에 주고 몇번 이렇게 긁는지 그런 걸 통해 퀀티테이티브한 분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어떤 ciliary 널브를 다 자르는 것보다 partial injury 더 현실에 가까운 게 이것이 아닌가 해서 partial injury 모델을 새로 만들게 돼서 그걸 가지고 assessment 툴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full transection을 하면 이 corneal epithelium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partial은 조금 noticeable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현재 이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neuropathic pain을 모델을 만들고 또 글라이알 인발브먼트를 볼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증 치료에 의해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굉장히 휴먼으로도 갈수 있는 게 초음파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AI를 통해서 이 초음파 집속을 3차원상에서 할수 있고 그런 방법을 디지스트의 황재윤 교수님께서 개발 중이십니다. 또 한편 다른 통증 중에 알려진 것 중에 Thermal Grill Illus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뜨겁지 않은 40도와 20도를 나란히 놓게 되면 우리가 Illusion이 생겨서 깜짝 놀라면서 페인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뉴로패틱 페인도 실제로는 위해적인 자극은 다 사라졌지만 이제 저희가 통증으로 인식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이 메커니즘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동아 교수님, 연대 교수님과 디지스트의 안준영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썰물 그릴 일루전 있을 때 실제 뉴로 신경 EEG나 FNIRS라는 브레인 액티비티를 보면서 이것의 코러레이션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또 한편으로는 딥러닝을 통해서 정량적인 페인 어세스먼트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자체 연구원 학생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우선 이제 실증센터장이신 권혁상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인발브데이신 의사 선생님께 아예 광주과학관에서 건강을 통증에 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 초청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전 세계에 같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통증 컬러큐럼을 만들었고 이것은 유튜브로 만들어서 지금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오픈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은 이번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공동 연구는 어떤 저희가 안고 있는 국가적인 역할, 그리고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팀 멤버들을 이렇게
어벤져스로 나타내고 싶고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